괜찮아.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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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샷. 나이스라고? 나이스! 두 개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괜찮아.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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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샷. 나이스라고? 나이스! 3점 차, 3점 차. 3점 차에 3초. 형,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하나만. 진짜 하나만 넣어주세요. 하나만, 진짜 하나만. 영어 들었으면 그거 형, 3초. 한 점, 한 점. 저거 오빠 제발. 구워, 구워. 오빠 제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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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화이팅. 고동이 형 오늘 자유투 다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넣을 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한 번 있다, 한 번 있다. 한 번 있다, 한 번 있다. 라인, 라인, 라인 넘으면. 아예 좀 나와, 나오자. 하나만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맞죠. 제발, 제발, 제발. 하나만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제발, 제발, 제발. 하나만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제발, 제발, 제발. 문제가 아니라 주전 선수들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기량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팀이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사실 오늘 모두가 MVP라고 생각해. 아홉 명 다.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아홉 명이 다 잘했기 때문에 MVP인데, 특히 내가 오늘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딱 두 명이 있어요. 공식 첫 득점을 한 우리 강호동 선수.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MVP는 혜정이. 근력이 안 되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사실 많이 치였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하고 싶겠어. 감독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더 투입하고 싶지만 그런 게 사실 쉽지 않았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오늘 중요할 때 득점도 해주고 뭐 많이 해줬잖아, 오늘.